수요일인데 책이 밀렸단 얘기니까 보강 좀 하러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일 와야 되죠. 뭐 보강 올 수 있을 때 오세요. 내일 될까요, 가요? 그건 재빈이가 알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네요. 네. 3-11이죠? 네. 어떤 내용 배웠나요? 위치 묻고 말해. 오케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 나의 위치 말해주기. 그래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여기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You are의 뜻은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네가 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네가 있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래서 you are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you are를 묻는 느낌 들게 바꿔주면 뭐가 된다? Are you. Are you? 그래서 where are you?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거죠? Yep. Okay. 그랬더니 I'm in the attic. I'm in the attic. Attic. I'm in the attic. 그렇습니까? I'm은 뭐 해주는 말이고? I am. I am in the attic. In the attic의 뜻은? 나는 아니 다락방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하고 나서 여기에 I am인데 be 동사가 일로 오죠. 네. 근데 I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you로 바뀌었으니까 네.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여기 써야 되겠죠? 네.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이 아니고 are죠. 그래서 are you? 했더니 대답은 I am. 너는 있니? 그랬더니 내가 있다. 오케이. 난 계속했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I'm in the garage. I'm in the garage. 인디가 아니고 인더죠 이번에. In the... I'm in the garage. garage. 차고죠 차고. 예.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basement. I'm in the basement. I'm in the basement. 오케이. 집에 여러 가지 공간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락이 뭐였더라? At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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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pool. I'm in the pool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게 다네? 만약 화장실에 있으면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거실에 있으면 I'm in the living room. Living room. 침실에 있으면 I'm in the bedroom. I'm in the bedroom. 부엌에 있으면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십시오. 수고했어요. 리빙. 말하기 성취도는 100, 쓰기도 100 받아주세요.